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쿨타임 돌았으니까 할 건 해야겠죠? 오랜만에 돌아온 이게 뭔데? 벌써 6편입니다. 이게 뭔데는 메이플 스토리를 하다가 이건, 여긴 뭐 할 때 쓰는 거지 싶은 것들을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좋습니다. 먼저 엘리니아의 거대한 나무라는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이브라이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요정학원 엘리넬로 갈 수 있는 포탈이 있고 위쪽에는 가필드같이 생긴 펜시라는 고양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맵에는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거대한 나무 맵에 입장하고 나서 제일 왼쪽으로 쭉 이동한 뒤 윗방향 키를 누르면 왠지 풀숲 사이에 건물의 입구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포탈은 누가 언제 사용했던 걸까요? 저 포탈은 듀얼 블레이드 스토리 퀘스트를 밀다 보면 사용하게 되는 포탈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커닝 시티 책방 주인인 제피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다크로드를 몰아내기 위해 서리와 듀얼 블레이더들은 다크로드의 뒷조사를 하는데 커닝 시티의 책방 주인이었던 제피가 다크로드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피의 책방은 몽땅따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몽땅따에게 제피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게 되고 몽땅따는 제피가 뭔가에 쫓기듯이 엘리니아로 이사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거대한 나무로 이동하게 되고 제피를 둘러싸고 있는 다크로드의 부하들을 플레이어가 물리치게 되지만 제피는 다크로드에 의해 쫓겨난 것이 아니었으며 반대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누르시면 전체적인 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리온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페리온의 BGM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나의 본가가 있는 선임한테 저녁 선물로 가나산 젬베를 받았었는데 그거 들고 복도 돌아다니면서 페리온 BGM이라며 젬베를 치고 다녔던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개소리 그만하고 페리온 남쪽 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곳에는 옛날에 와일드보어의 땅에서 저레벨 유저들에게 암흑을 거는 등 각종 디버프를 걸면서 안 좋은 추억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주니어 부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레벨도 낮아져서 귀엽네요. 맵 가운데를 보면 포탈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포탈을 이용하려고 하면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며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포탈은 언제 누가 사용하는 포탈일까요? 맵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저도 검색을 많이 해보는데 나무 위키를 보면 페리온 남쪽령에서 히든 스트리트 크롬의 천막이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저 포탈은 미아일의 스토리 퀘스트를 깰 때 크롬의 천막으로 가는 포탈이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든 스트리트 크롬의 천막으로 가는 길은 저 포탈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 이제 진짜 저 포탈이 사용됐던 용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 포탈은 시그너스 리턴즈 이후 시그너스 기사단들이 사용하는 포탈입니다. 1차 전직을 한 시그너스 기사단들은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서 인형사에 대한 단서를 쫓게 되는데 헤네시스에서 인형사의 단서를 다 찾고 난 뒤 페리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페리온 파견 담당인 10마리의 부기를 통해 페리온 탐사를 돕게 됩니다. 10마리의 부기는 인형사의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인형사 탐지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며 이 탐지기는 인형사가 내뿜는 사악한 기운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탐지기가 맛이 간 것 같다고 합니다. 원래 이 탐지기는 탐지하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탐지됐다고 하며 탐지기가 고장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탐지기가 고장난 거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인형사가 조종하는 몬스터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거라면 큰일이라고 하며 플레이어에게 탐지기가 반응하는 곳으로 가서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탐지기의 반응이 있는 곳은 페리온 남쪽령이라고 하며 혹시 몬스터가 정말 많이 있다면 퇴치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저 가운데 포탈로 들어가게 되면 히든 스트리트, 고스텀프 점령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형사가 조종하던 몬스터들이 모여있는 게 맞았습니다. 이후 페리온을 방어하기 위해 페리온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돌무지 황해에 있는 인형사의 아지트에 들어가 프란시스를 잡게 되고 시그너스 기사단의 페리온에서의 활동은 끝이 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페리온 남쪽 령의 가운데 포탈은 시그너스 플레이어가 스토리를 밀 때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페리온 남쪽 령에서 이동할 수 있는 히든 스트리트, 크롬의 천막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남쪽 령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해골 표지판 사이에서 위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낡은 텐트가 있는 곳이다, 지금은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나오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미하일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미하일은 림버트라는 사람에게 맡겨져 잡일을 하면서 크고 있었는데 라인하트에게 빛의 기사 크롬의 이름을 듣게 되고 이후 어린 시그너스가 크롬은 미하일의 아버지고 그는 빛의 운명을 가졌다고 하며 시그너스 기사단에 들이게 됩니다. 미하일이란 이름도 이때 어린 시그너스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도 없는 그냥 꼬마라고 불렸습니다. 에르브에서 수련을 하던 중 미하일은 몬스터가 가져간 탑시크릿 문서를 회수하다가 크롬이란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하일은 라인하트에게 가서 따지게 되고 라인하트는 크롬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끊긴 페리온에 가서 직접 단서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페리온으로 가 10마리의 무기를 만나게 되고 크롬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크롬은 페리온을 중심으로 활약을 많이 했으며 그의 출신 지역이 페리온이라는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의 마지막 행적은 페리온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며 바위산의 한 학자가 크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학자는 화석 연구가 윈스턴이었으며 그에게 크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크롬은 빛의 기사로 유명했으며 아내를 잃은 이후 폐인이 됐다고 합니다. 윈스턴은 미하일에게 크롬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지만 사진이 오래돼서 크롬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크롬은 슬리피우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슬리피우드는 아직 미하일에게 위험하니 남쪽 령으로 가면 크롬이 머물던 텐트를 찾을 수 있을 테니 가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그 해골 표지판으로 가게 되면 크롬의 텐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텐트로 이동하면 괴한을 만나게 되는데 괴한과의 대화를 통해 크롬은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미하일은 크롬의 일기장을 얻게 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과거 악의 무리가 크롬의 아내와 미하일을 납치했으며 이들은 크롬에게 아내와 미하일 둘 중 한 명의 목숨을 선택하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크롬은 아내의 뜻대로 미하일을 선택했으며 아내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크롬은 아내를 잃고 나서 자신의 빛이 사라졌다고 하며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크롬은 어둠에 물들게 되면서 자신의 어둠이 미하일에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미하일을 림버트에게 맡기고 도망치듯이 슬리피우드로 사라졌습니다. 빛의 기사 크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뒤에 미하일 스토리 퀘스트가 더 있긴 한데 다른 기사단장인 이리나와 경쟁하며 성장하는 얘기라 별로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크롬은 슬리피우드로 사라졌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미하일의 튜토리얼을 다시 보면 어린 시그너스가 크롬은 결국 어둠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말합니다. 시그너스가 크롬의 죽음을 직접 확인한 건지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한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스토리 퀘스트를 좀 대충 요약하긴 했는데 궁금하시다면 직접 미하일을 키워보시면 해결될 겁니다. 근데 미하일 스토리는 딱 크롬 부분까지만 재미있고 뒷부분은 큰 재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신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나 옆에 모래시계 분수대를 보면 포탈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라며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 포탈은 뭐하는 곳일까요? 이 포탈도 미하일이 사용하는 포탈입니다. 미하일은 120레벨을 찍으면 시간의 신전에서 정보원 푸델라를 도와주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푸델라는 강에서 시간의 신전에 온 것이 아니라 숨기, 피하기, 안전한 곳 찾기 같은 유틸성이 좋아서 파견됐다고 합니다. 푸델라는 시간의 신전에 생긴 차원의 통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시간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어떤 재단의 입구에 가게 됐는데 그곳엔 아카이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의 여신 린느의 모습까지 보여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순간 아카이럼의 부하에게 들켜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미하일의 임무는 그 비밀 통로를 찾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분수대를 조사하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에레브 운영자 옆 표지판을 보면 숨겨진 포탈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며 이동할 수 없는데요. 여긴 뭐하는 곳일까요? 여기도 무려 미하일이 이용하는 포탈입니다. 아까 미하일이 시간의 신전 비밀 통로를 찾는 부분에서 이어지는 퀘스트입니다. 시간의 신전 비밀 통로를 찾고 푸델라에게 말을 걸면 통로를 찾았지만 바로 들어가기엔 위험하다고 하며 아카이럼의 주문을 막아줄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원의 틈침 틀을 위해 정령의 빛이 담긴 유리병 리플에 용의 숨 몬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용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의 기운은 그냥 몬스터 잡으면 후두둑 떨어지는 잡템이라 잘 나오니 걱정 마시고 우린 정령의 빛에 초점을 두도록 합시다. 라인하트를 찾아가면 정령의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정령들을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순수한 정령들을 담기 위해 이동하는 곳이 바로 저 표지판 포탈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빛의 정령의 터로 갈 수 있으며 정령들 근처에서 병을 누르면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령의 빛을 얻게 되고 재료를 모아 푸델라에게 가면 이제 비밀 통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수호병과 신간들을 잡으면 최종적으로 아카이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카이름을 잡고 나면 미하일은 고귀한 정신을 올릴 수 있는 퀘스트가 생기며 아카이름을 잡고 악에 물든 영혼을 가져다 주면 고귀한 정신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들은 아카이럼 길 뚫는 퀘스트가 크로스헌터인데 미하일은 이 퀘스트를 통해서 아카이럼 길이 뚫리는 건지 아니면 크로스헌터를 나중에 따로 깨야 아카이럼이 뚫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하일에 대해 잘 아는 누군가가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엘리니아의 포탈과 페리온 남종령의 포탈, 시간의 신전의 포탈, 에레브의 의문의 포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미하일 특집이 돼버린 것 같네요. 미하일은 뭔가 급하게 출시된 캐릭터라서 이래저래 설정에 구멍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스토리를 보충해줄 생각도 지금은 없어 보이는데 시그너스 리마스터가 이루어질 때 미하일에 대한 스토리도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지만 모험가 리마스터 스토리를 보니까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